맛있겠다. 이게 자몽에이드고요. 이게 콩콩 라떼였나? 미숫가루에 샷을 추가한 거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서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맛있어? 시원해. 좀 섞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섞어 먹어. 그냥 미숫가루랑 커피랑 섞인 맛이야, 진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느낌이 더... 먹어봐. 그치, 그치. 애들이 내 리액션 되게 좋아하고 되게 웃는단 말이야? 내가 엄마 닮았네. 왜? 엄마랑 똑같네, 내가. 엄마 무슨 입에 넣... 입에 넣자마자 그치, 그치. 진짜 자몽이에요, 진짜 자몽. 이게 오리지널이래요.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매장에서 갓 나온 그 느낌이 있겠죠? 너무 귀여워. 앞면은 이렇고요. 안에 사과 잼이랑 앙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쫄깃쫄깃하고 그 식빵 같거든요, 겉에가? 약간 호빵! 호빵 같다, 호빵. 맛있어. 우유 들어간 라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잘 시켰다. 이건 시즌에만 나오는 빨간에는 앙금이 들어가 있고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제 입맛엔 이게 더 맛있어요. 제가 크림치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이건 사가야겠어요. 카페 보르몰에서는 유자 에이드를 시켰거든요. 유자 민트 에이드인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유자를 직접 키우셔서 뽑고 총으로 담그신 거래요. 직접 키운 유자라니. 확실히 차가워서 그런지 잘 식히지는 않네요. 잘 섞어볼게요. 열심히 섞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상큼하고 달달하고 시원하고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이 향도 그렇고. 그리고 이 빨대가 종이 빨대는 사실 너무 빨리 눅눅해지잖아요. 좀 더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저 결국 샀어요. 진짜 너무 예뻐. 어떻게 안 사? 원래 여기 공방 하시다가 카페까지 이렇게 사업이 확장된 거라고 하시는데 진짜 팔찌도 사고 싶었는데 참았거든요. 진짜 이거는 지나칠 수 없었어.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다. 너무 잘한 소비였다. 이거는 서리태 오디 쿠키고 베리 에이드를 시켰어요. 색깔 너무 이쁘죠? 이게 여기 시그니처 메뉴래요. 상큼해. 빨대가 종이 빨대일 줄 알았는데 대나무네, 대나무? 이렇게 포개져 있어서 이게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였어요. 과하게 달지 않고 담백하고 끈적한 쿠키의 그런 식감이 아니라 좀 으스러지는?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이거 추석 어르신들 선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맛있어요.
아, 이거다. 안에가 약간 찹쌀떡처럼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팥 알갱이 살아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저게 둥지를 틀었대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야. 어머머. 아이, 무서워. 공격 안 해. 이거는 석탄 소금빵이고요. 얘는 토마토 주스, 토마토 생과일 주스 시켰어요. 여기가 오늘 제가 다녔던 영월 카페들 중에 매장이 가장 넓은 것 같아요. 우선은 토마토 생과일 주스부터. 집에서 갈아준 그 생과일 토마토 주스 맛 나네요. 역시 한국인들 다양한 소금빵들 막 만들어내던데 얘는 석탄 소금빵입니다. 아마 오징어 먹물로 이렇게 색깔을 낸 거겠죠? 결이 살아있구만. 그냥 소금빵이랑 맛이 달라요. 더 고소해요. 더 고소하고 이거 별미네. 이거 맛있다. 바닥이 그렇게 바짝바짝 하진 않은데 에어프라이어에 한 번 더 돌리면 훨씬 맛있어질 것 같거든요. 더 맛있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얘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소금빵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제가 서울 더현대에 가서도 유명한 소금빵 맛집이 있다 그래서 사 먹어봤었거든요. 이게 더 맛있어. 이 고소한데 이 소금의 짭짤함이 들어오거든요. 그 조화가 너무 좋아. 이거는 제 취향이에요, 진짜. 제가 빵 중에서도 식빵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몰라. 라면이 정말 생각나거든요. 라면 먹고 싶은데 진짜 집 가자마자 바로 라면 먹을 거예요, 저. 지금까지 저의 영월 카페 투어였고요. 되도록이면 차 없으신 분들도 뚜벅이로 여행을 와서도 갈 수 있는 카페 위주로 가봤어요. 택시를 한번 타기는 했는데 일부러 차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거리에 역 근처에 있는 카페들도 많이 가고 갑자기 카메라가 꺼졌어요. 배터리가 다 됐네요. 카메라 배터리를 두 개나 다 썼네요. 그만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영월 여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오늘 다녀온 카페 여러분들도 가시게 되면은 저 꼭 제 인스타 태그도 꼭 해주세요. 그럼 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와, 내가 갔던 카페, 내가 추천한 카페를 내 구독자분들, 내 시청자분들이 갔다 왔구나 하고 너무 뿌듯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태그 해주세요. 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 시원하고 확실히 케이크는 저는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꾸덕한 스타일의 치즈케이크는 아니에요. 역시 만드는 게 아니라 먹어보니까 만드는 느낌은 아니고 냉동으로 대량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와서 파시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저 치즈케이크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맛? 치즈케이크 맛?
시그니처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메뉴판에는 없지만 말씀해주시면 만들어주신다라고 한 게 요거거든요. 에어리카노? 아메리카노랑 에어를 합쳐서 에어리카노라고 부른대요. 지금 왜 카페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조금 촬영하기 민망한 것도 있어요. 약간 여기는 ASMR 스타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커피 다시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유튜브 편집 자막 좀 하고 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엄마 잘 가.